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%대로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폭등한 채소값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고, 국제유가도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하룻밤새 3%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. 물가에 대한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박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조금씩 내리고는 있지만 배춧값 고공 행진은 여전합니다. 오늘도 시장에선 배추 세 포기 한 망이 3만 5천 원에 팔렸습니다. 포기 배추는 너무 비싸고는 그래서 못 샀어요. 쪽파도, 네, 쪽파도 너무 비싸서 이거 그냥 고추 넣고 하려고 고추 한 단 샀어요. 그래도 배추보다는 싸니까 이거라도 담궈야지. 깍두기. 배추는 지금 못 사요. 물을 지금 그래서. 배춧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. 지난달 한 개 2,500원에 팔던 알배추는 5,000원이 넘었고 15,000원에 팔던 깻잎 한 박스도 3만 원에 팔립니다. 이렇게 비싼 건 생전 처음이에요. 30년. 배추도 올랐고 오이도 이렇게 뭐 하나에 지금 1,500원 이상 파는 거를 이렇게 생전 처음이고. 지난달 배춧값은 1년 전보다 54% 올랐습니다. 상추와 무도 각각 30%, 40% 넘게 올랐습니다.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준 탓인데 전체 채소류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11.5%가 올랐습니다. 하지만 전체 물가 지표는 체감과 다릅니다. 지난달 상승률이 1.6%를 기록했는데 1%대 상승률은 3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.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.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하자 국제유가는 하룻밤새 3.5% 급등했습니다. 정부는 중동발 위기가 물가 안정세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,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긴장이 끊어 놓지 않고 1%대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물가 변동성과 부동산, 가계부채 등이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.